오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에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당초 성산읍 고성리 일대 부지에 65만 제곱미터 규모로 해양 경관을 중심으로 숙박과 레저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77년 이 사업 부지가 처음 유원지로 결정됐고 1991년에는 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 국제공모로 보광제주가 사업 시행자로 결정돼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보광제주는 2011년 말까지 3,870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해중전망대, 오션컬처관 등을 짓겠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지난 2008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사업 추진은 더디고 국공유지로 헐값에 사들였던 단지 내 미개발 토지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중국 자본에 팔아넘겨 40억 원 넘는 차익을 챙기며 땅 장사를 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죠. 반면 사실상 콘도 외에 별다른 투자 실적이나 관광시설, 주민 고용 등에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는 사업 기간을 계속 연장해주며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